사실 저는 이제 이 논의가 있을 때마다 왜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마치 제로섬 게임처럼 논의를 몰고 가는 게참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같이 이두 가지의 가치를 같이 살리면서 갈 수 있을까? 이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인가? 이런 의문도 해봐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도 생명의 출생을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고, 생명이 이제 출생을 한 이후에 걱정과 부담이 없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양육이라든지. 그런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낙태 자체를 마치 그 산모의 뭐 나쁜 행동이거나 도덕적 비난 받아야 할 행동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여성에게만 돌아가고 있는 남자를 같이 처벌한 것도 아니고.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특히 산부인과 의사분들의 어떤 양심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의료법에 보면 진료 거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진료 거부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러한 헌법 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14주건, 22주건 그 낙태를 할수 있도록 되어버리면, 만약에 어느 산부인과에 와서 그 산부가 낙태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의사가 신념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나는 낙태 반대입니다, 못합니다라고 할 경우 진료 거부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의 문제도 대두가 돼 있어서. 근데 그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병원을 갈 때가 많잖아요. 내가 꼭그 의사한테 이걸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의사가 정말 그 시술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 존중해야 할 감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문제가 되나요, 그게? 문제가 될수 있죠. 될 수 있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법도 역시 개정을 해야 될 수 있겠네요. 법 규정에 그걸 마련해 줘야 하고, 그 경우에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이제 어떤 산부인과는 우리는 낙태를 시술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하지 않는 곳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 낙태 찬반에 대한 의견에 따라서 그 병원에 대한 어떤 평가, 사회적 평가 내지는 또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부산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있죠. 이게 그또 다른 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아까 의료법 문제가 나왔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현행법에서 낙태를 하면 낙태죄 처벌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상속 결격자가 돼요. 그래요? 네, 상속 결격자가 돼요. 그래요? 네. 상속권자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현행법에서 낙태를 하면 낙태죄 처벌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상속 결격자가 돼요. 그래요? 네, 상속 결격자가 돼요. 그래요? 네. 상속권자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 만약에 아기가 진짜 몰랐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법에서는 그 상속에 관해서는 태아를 태어난 아이로 봐요. 네, 출생한 걸로 봐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하고는 공동 동순이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생겨. 근데 그건 진짜 가부장적이네. 그러게요. 지금 민법에서 개정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아마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민법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태아는 수정난 이후부터는 사람으로 보는 그런 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호해야 된다. 근데 이제 형법은 좀 다르죠. 형법은 모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부터 만약에 생명을 뺏었으면 살인죄가 되는 것이고, 그전에는 그냥 낙태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마다 사람을 언제부터로 볼 것이냐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민법의 그 상속법 조항은 좀 같이 개정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